구두를 놓고 화력의 추결과 보온 문제, 그러니까 불을 떼면은 바로 따숩고 또 불을 떼고 나면은 오래 따숩는 그런 방법입니다. 이 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겠죠. 바로 따숩게, 불을 떼자마자 바로 따숩게 한다는 것은 그 흙청을 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. 또 오래 따숩게 하려면은 흙청을 두껍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렇게 어떻게 두껍게 하고 얇게 하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느냐? 그것은 추결에 있어서 추결 돈삼판을 설치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. 왜 그러냐면은 일반 보일러는 연료는 24시간 켜 있기 때문에 방이 식으면은 보일러가 작동되고 또 방이 뜨거우면은 보일러가 스톱되는 것입니다. 그러나 전래 구두리라는 것은 한 번 40분 내지 1시간 동안에 짧은 시간에 불 지핌으로써 추결을 하지 않으면은 저녁에 불 지핀 가지고 새벽 되면은 식어버리는 것입니다. 그러지만은 저희 문구들연구소에서는 돈삼판 설치를 해가지고 아궁에서 오르는 그런 그 영역에는 구들장을 세우든지 눕히든지 많은 구들장을 놓게 해가지고 그 사이에 열기가 들어가가지고 추길이 되게 해가지고 그 연료를 많이 확보하면서 또 고온은 위에 오르기 때문에 바로 불 떼자마자 그 돈삼판 사이사이의 열기가 가장 뜨거운 열청은 위에 바로 붙기 때문에 미장 두께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돈삼판이 그거를 커버해 주기 때문에 아랫목에 타지 않는 것입니다. 그래서 불 떼자마자 얇은 흙청이 뜨겁게 이렇게 바로 따뜻게 되고 또 돈삼판에 추결됨으로써 열론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하루 정도 내지 하루 반 정도 따숩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. 그래서 화력의 추결과 보온 유지 문제에 있어서 바로 따숩게도 할 수 있고 또 불을 떼고 나면은 오래 따숩게 하는 방법은 그런 돈삼판 추결 있는 그 축소를 함과 동시에 불을 다 떼고 난 뒤에는 굴뚝을 막아가지고 대류순환을 억제시키는 그런 방법도 보온 유지가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